이제 엄마가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당에서. 네, 성당을 믿으셨고 초등학교 한 4학년쯤 이제 엄마가 동네에 그 무당인 거죠? 무당을 믿기 시작했는데 천주교에서 무당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요. 엄마, 우리 이제 집 가자. 와, 신당을 좀 청소까지. 뭐 청소도 하시고 막 그런 거기서 이제 잡다한 심부름도 하고. 딸이 왔는데도 지금 뭐 본체만치 하고 가시나요? 우선 깊게 빠지셨구나. 집에 가서 아빠 밥 좀 차려드리고 청소하고 있어. 어? 누구 옷을 다림질 하시는 거지? 저희가 자식인데 이제 그 무당 자식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어? 그 아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하시고. 아. 아우 너무 아. 너무. 그러니까 엄마를 뺏긴 거네. 그러니까. 네. 애들 아빠가 동자신 옆으로 가겠어. 곧 죽어. 어? 아이고 보살님, 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 또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겁나죠. 심리적으로 이게 네. 매여 있는 거지.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맞아요. 신이 노하셨어. 달래드려야지. 굿밖에 없어. 아... 굿해야 돼 당장. 굿이요? 예 해야죠. 굿이 돈이잖아. 아 엄청 비싸요 굿이. 이제 아빠가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굿을 뭐 해야 된다면서 그때 굿도 하고 또 굿하는데도 뭐 몇천만 원씩 쓰시고 그러셨거든요. 딸이 봤을 때 진짜 엄마가 저러고 있으면 금전적으로 또 너무 또 무리한 게 요구를 하는 굿들도 좀 그렇죠. 있죠. 예, 일부. 금전이 기준이에요. 네. 사기가 되냐 안 되냐 기준입니다. 예. 내가 새로 신전을 꾸미려고 하는데 돈이 아주 조금 부족하네. 아, 제가 가진 게 얼마 없는데. 괜찮아. 성의만 있으면 되지. 보증했다고요? 야, 아 가진 게 없다니까 괜찮다는 게 나는 안 받는다는 줄 알았더니 보증을 썼거든요. 그 무당한테 엄마가 보증을 써줘서 이제 집도 날리고 집을 1, 2천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몇 억? 날리게 됐으니까 심각해요. 심각해요.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금방 갚을게.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저 집에 빨간 딱지 붙은 거 봐요. 아, 뭐 어떡해요. 아, 빨간 딱지. 진짜 저거는 안 당해보면 몰라요. 제일 제가 아끼는 이제 보물함 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빨간 딱지를 딱 붙여져 있는 걸 보고 아,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사춘기 없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빨리 이제 철이 들었다고 하네. 엄마, 이게 다 뭐야? 여보세요? 오랜만이지? 저기,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몇 년 후? 야, 그럼 계속된 돈을 계속? 얼마 안 돼요. 또? 이게 뭐야? 뭐야? 잠깐만 저기 야 믿는 분이 바뀌었어. 아이고 보살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보살님에게 더 열심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절을 다니시는데 뭐 절에서 뭐 굿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절에서 무슨 굿을 하냐 이러면서도 아
거기서도 이제 잡신부름 같은 거 하고 또 거기도 아침마다 가서 뭐 손님 맞이하고 차 내오고 뭐 돈도 안 받고 무급으로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또 절에 가서 그 무당집에서 했던 행동을 절에 가서 그대로 네. 저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전화 안 받는다. 스님이 돈 가져가서 지금. 응? 스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이거 들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이제 거기도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말은 안 했지. 아. 이제 굿한다 하고 이제 돈 받고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딴. 저 정도 이렇게 되면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 약간 트라우마로 좀 남을 것 네.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어릴 때는 엄마의 품과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때인데 지금 엄마 아예 보니까 딸한테 관심조차 없어요. 야,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로도 풀 수 있는 거지만 지금같이 뭐 경제적으로 뭐 네. 어떤 뭐 사기를 당하거나 지휘했던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종교 문제로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경우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혼 사유 중에 이렇게 네. 종교 때문에 가정을 뭐 등한시하거나 과다한 헌금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믿었던 다양한 종교들 때문에 가족들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네.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다른 종교를 믿으셨다고. 아, 또 믿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잘 있다가 이제 종교를 안 믿고 계시다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교회도 맨날 나가요. 또? 일주일에 한 5일, 6일 이렇게 나가는데 가서 무급으로 이제 교회 청소하고. 아, 어머니 자체가 뭔가를 본인이 헌신하시고 뭘 이렇게 하셔야지 뭔가 마음이 편한 마음이 편해지는 의존증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렇죠. 의존증이라는 게 보편적으로는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의존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의존증에 볼 수 있는 인정받고 거예요. 싶은 것 같아요. 저런 걸 통해서 지금 열심히 하면 뭔가 나에게 온다라는 오지 않고 계속 지금 뺏기시니까 돈 주고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네. 제가 볼 때 나쁘다. 정말 나쁜 거죠.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도 한두 시간 있다가 그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갔어야지. 왜 어른 말을 안 들어? 아...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치료가 필요하시다. 아우, 너무 답답해.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가는 게 맞는 거라고.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아우, 어떡해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뭘 그렇게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우리도 안 되는데 딸은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렇지. 이해가 안 되면서 막 눈물 날 것 같아. 그럼요. 엄마가 이제 다음 날에서 교회를 갔다 오더니 또 뭐가 세례가 됐는지. 집에서 나가. 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에? 엄마.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어? 나가. 엄마 빨리. 어? 집에서 나가라고? 아, 난 이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집을 이제 나왔죠. 나가라고 하니까 못 견뎌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이 조종을 잘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키기 때문에 네, 이간질식 사이비 종교 특징 그렇죠.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일반적인 교회로 좀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와 집사님과의 관계 그렇죠.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종교의 문제가 아닌 네.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치. 문제인 것 같아요. 와, 이제 믿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이상한 장문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문자로 저한테. 문자로? 난 네가 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크라고 내가 널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야. 응. 내가 널 잘못 킨 것 같다.
뭐? 어? 넌 왜 이렇게 큰 거니? 저기 뭐 잘못 키웠니 뭐 이렇게 문자가 오길래 계속 연속으로 그렇게 오길래 제가 엄마를 차단을 시켰어요. 아이고 무섭지. 엄마 같지 않으니까. 네, 지금 실제로 어머니가 사연자께 보내신 문자 내용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장문에 어떤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내 딸이 아닌 괴물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근데 저런 내용을 실제로 보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보통은 저렇게 장문의 문자를 쓰면서라도 생각이 정리돼서 네. 아 이거 이러지 말아야 겠다 생각이 드는데 진짜 확신에 가득 찬 저런 문자를 보니까 섬뜩하네요. 너의 모습에서 괴물이 보인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상태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를 보면 이번 일뿐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같은 패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가스라이팅 하시는 사람 하는 사람만 바뀌고 있지 이 어머니 거기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커버리기 때문에 딸을 단절시키는 그런 자식도 이렇게 큰일이다.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이제 오빠한테도 얘기를 했죠. 이제 아빠 말로는 자꾸 교회에서 엄마를 세뇌를 시킨대요.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집에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시킨대요. 아빠는 그 심각성을 아는데 더 그냥 뭐 말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마 다 힘들 거예요. 아마 뭐 설득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했었는데 이제 소용이 없었을 거죠. 그러니까 엄마만 이 지금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 가족들의 문제인 걸 알고 있지만 엄마 본인 스스로만 지금 나는 정상이고 나는 괜찮은데 너네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빠도 화가 났죠. 아, 그 집사 미친 거 아니야? 아, 왜 엄마는 미친 사람 옆에 붙들려 있는 거야? 아, 나도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나도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너도 엄마 알잖아. 아, 너도 그만 놔. 그치, 해줄 수가 없어. 해줄 게 없어, 저럴 때는. 아. 그냥 좀 평범한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력해도 안 되니까 과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크게 쉽지 않지. 마음먹었던 게 다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엄마랑 연락 끊었는데 그게 나중에 또 후회될 것 같아서